네, 코스피가 조금 슬그머니 약보합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2100선 돌파 이후에 돌파를 다시 안착하기 위한 돌파 이후에 안착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강보합, 약보합, 보합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시장 진단 한번 받아볼까요? NH투자증권의 김병현 연구위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뭐 현재 시장을 유동성 미니 랠리, 미니 유동성 랠리 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뭐 정의를 딱 내리기에는 어렵지만 일단은 구실은 붙여야 되니까. 삼성전자의 그 1분기 실적 스타트가 잘 끊겼고, 그다음에 주후반부터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또 나오는데, 뭐 수급적인 측면에 보면은 외국인 투자들의 주식 순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뭐 글로벌리하게도 지금 뭐 유동성 환경은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추가 상승을 위한 모멘텀이 뭐 어디에 좀 있을까요? 네. 금방 말씀하셨듯이 미니 유동성 랠리 뭐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리하게 돈이 계속 풀려가고 있고 미국은 금리 인상이 좀 지연되는 이런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외국인들이나 뭐 이런 글로벌 자산들이 충분히 이제 그뭐 유동성은 상당히 충분한 이런 부분에서 한국도 금리 인하를 하면서 뭐 부동자산이 800조인데 이게 뭐 부동산으로 가느냐 아니면 뭐 증시로 유입이 되느냐 이런 그 돈은 상당히 많은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돈으로 약간 끌어올렸다 뭐 유동성 미니 유동성 랠리다 이러한 것이 다시 이제 버블이 아니고 계속 이제 증시가 올라가려면 이걸 이제 실적으로 확인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동안 미국장이 그난 3, 4년간 계속 올라갔던 이러한 부분을 보면 약간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민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실적이 잘 나오면서 다시 이제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였기 때문에 한국도 이제는 1, 4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이러한 2100선 이상의 이제 상승을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을 보면 1, 4분기 실적이 근 4년 만에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보면 그동안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 들어가기 한 일주일 전만 해도 애널리스트들의 이런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하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올해 1, 4분기는 좀 다르게 오히려 금액이 자체가 늘어났다. 그러니까 한 28조 원, 27조 원에서 다시 29조 원 가까이 이제 늘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오히려 이번 실적에는 좀 분위기가 괜찮은 것이 아닌가. 아주 편안하게 생각을 한다면 유가가 떨어졌고 평균 환율이 올랐습니다. 기업의 비용은 떨어졌고 전체적인 제품 가격은 뭐 좋아지는 뭐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기업 실적에 대한 부분은 약간은 좀 기대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게 유동성 랠리에서 이제는 실적 장세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 중간에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 이야기를 좀더 집중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체를 다 평균한 실적 시즌을 볼 거냐, 아니면은 잘라가지고 볼 거냐. 근데 사실 섹터별로, 산업별로 보면은 실적이 극명하게 나눠진단 말이죠. 주식시장의 모습도 실제 그런 모습인 것 같고. 먼저 일단 전체를 다 보는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 정도로 가면은 실적에 대한 추정치들이 조금 올라가고 변화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근거는 어디 있나요? 저희가 이제 실적을 볼 때, 기본적으로 2015년에 분기 실적들이 이제 나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 추정치가,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다라는 추정치가 뭐 올랐다가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데, 그 평균치를 저희는 보통 봅니다. 그런 평균치가, 실적 시즌이 다가왔는데, 이제 뭐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러한 것들이 점차적으로 올라가면, 이번에 실적이 괜찮을 수 있겠구나. 기존에 생각했던 실적보다 더잘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떨어진 다음에 이제 하향 조정이 되는 경우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평균치가 아니라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상치의 이제 최소치라고 할수 있는 이러한 최소치가 점차적으로 올라간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할수 있겠는데 적어도 이 정도 이상은 나오겠구나라는 점이 점차적으로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다. 특히나 이제 비관적인 분들에 대한 실적들이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뭐한 17조 정도였는데 뭐 18조 원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를테면은 그렇군요. 뭐 운동 경기 보면은 뭐 리듬 체조나 아니면은 피겨 스케이팅이나 이렇게 보면은 5명의 그 심판이 있다고 선 쳤을 때 제일 높은 점수와 제일 낮은 점수 빼내고 그렇죠. 중간에 3명 가지고 평균을 한 중간값. 이제 테일 리스크라고 하는 거를 잘라내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제일 낮은 게 올라오고 있다는 아, 거죠. 제일 낮은 게 조금은 개선되고 있다. 그래서 평균값 정도가 평균에 좀 수렴하는 뭐 통계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뭐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말장난일 수도 있겠는데 실제 이제 눈으로 확인하면은 또 그거하고 다를 수 있는데 문제는 전체 산업이 이제 교육 간에 이제 벽이 없다 보니까 어느 나라는 좋고 어느 나라는 나쁘고 막 이런 게 좀 드물잖아요. 네. 다 좀은 영향을 시차를 두고서는 영향을 받는데 일단 미국 기업들의 실적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미국 기업들은 오늘 저녁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들이 나옵니다. 네. 지난번 알코아는 괜찮았는데 주가는 반대로 갔고요. 네. 어떨까요? 미국 기업들은 달러 강세 때문에 안 좋을 거다라는 예측이 어제 저녁부터 나와가지고 주가를 밀어내던데 이게 조정의 빌미가 될 수도 있나요? 거기다가 더해서 유가 하락이 에너지 기업들의 이제 그 실적을 상당히 이제 안 좋게 만드는 이제 경우입니다. 뭐 전분기 대비해서 한 -63%라고 하니까 상당히 이제 에너지 기업들의 그 향방이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보통 이제 분기별로 보는데 전분기 대비해서 -5.8% 이익이 안 좋을 거다라는 얘기가 이제 계속 있는 거고 걱정은 그겁니다. 미국의 기업 실적이 안 좋은데 그래서 미국 주가가 좀 떨어지고 뭐 이제 조정 혹은 차익 실현을 받을 때 한국도 이게 동조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이 가장 이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이러한 것들이 글로벌리하게 동조화가 될 거냐 아니면 좀 차별화를 나타내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실적이 좀 근 4년 만에 이제 좀 좋아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오히려 이제는 디커플링이 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상당히 좀 약간 그 양날의 검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중요한 점은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주요 IT 기업과 금융 기업들의 실적이 나옵니다. 초반 분위기에 가장 이제 좀 중심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금융이나 IT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재나 에너지보다는 실적이 좀 괜찮을 수가 있다. 그래서 초반 분위기는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미국 기업 실적이 사실은 뭐 빅스가 전날 밤에 크게 좀 오르면서 이런 어닝에 대한 우려를 좀 반영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네. 뭐 해치성으로 이제 빅스가 올랐을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만 보면 금융하고 IT 실적들은 어느 정도 좀 괜찮게 나오면서 초반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미리 막 좋다라고 막 기대값을 높이면서 샴페인을 막 터뜨려 놓고 나중에 이제 샴페인 치우느라고 정신 없을까봐 네. 안 터뜨리는군요. 네. 그렇죠. 업종별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내 업종도 보면 뭐 화장품 업종, 증권 업종, 건설 업종은 좋다고 해요. 네. 근데 반면에 이제 자동차와 조선 정유화학 이런 중장 이렇게 아주 무거운 그런 설비 업종들 이쪽은 또 안 좋다고 IT는 중간에 딱 끼어 있고 이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연관성도 전혀 없진 않은데 이게 업종별로 나눠본다면 어떻게 대응 전략을 좀 제시해 주실까요? 그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주가가 상당히 핫한 그 어떤 상승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업종들이 실적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운송이라든지 IT라든지 증권 건설, 뭐 헬스케어까지 뭐 상당히 이제 실적이 좋은데 이러한 것들이 1사분기뿐만이 아니라 2사분기까지 같이 이제 올라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뭐 자동차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안 좋은 이런 상황인데 이게 환율에 대한 영향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IT는 좀 약간 끼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IT는 삼성전자 실적에서 보듯이 평균 환율이 올라가는 효과를 충분히 봤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마케팅 절감 효과도 있었고 다만 자동차는 그러면은 당연히 환율 플레이가 가능한 이런 업종인데 왜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하느냐 원달러 환율에 대한 이익 부분은 상당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팔기 때문에 뭐 유로화라든지 레알화가 떨어졌던 부분을 고스란히 이제 이익 부분에서 상쇄가 되는 이런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뭐 원달러 환율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은 뭐 상당히 뭐 간편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서 이러한 부분은 또 오히려 다른 이머징 국가의 통화 약세가 한국의 이제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실적 시즌이기도 하고 일단 2100을 장중에는 이제 돌파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인다면 뭐 최근에 순환매 얘기도 좀 나오는데 이런 순환매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만약에 순환매라고 한다면 지수는 여기서 이제 옆으로 약간 횡보하는 이런 모습일 것이고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약간 유동성에서 실적으로 넘어가는 이러한 부분에서는 기존에 있던 주도주들이 좀 더 이제 압축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실적도 1사분기, 2사분기까지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한다면 기존의 주도주, IT 증권, 건설,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시장을 이끌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잠시나마 이제 차익 실현하고 뭐 그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주도주에 좀 포커싱을 맞추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 외에 또 뭐가 있느냐라고 보시면 일단은 에너지, 그러니까 정유업종이 1사분기 실적이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겠고, 2사분기 실적은 그동안 이제 약간 얘기가 없었던 통신 서비스 쪽이 조금 올라가고 있어서 기존의 주도주에다가 실적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에너지나 통신도 약간 좀 같이 지금은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마켓 진단 들어봤습니다. NH투자증권의 김병현 연구위원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